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시 7급 한국사 해설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뭐 사실 전부 이제 해설 강의를 찍었는데, 해설지는 뭐 지금까지 문제 공개된 이래로 제가 저희들이 뭐100%다 제공을 했고요. 자, 해설 강의는 서울시 7급하고 9급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9급만 해설 강의를 하고 7급은 그냥 해설지로 대체해 왔는데, 뽑는 숫자가 워낙 적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부터는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뭐 저의 뭐 지상 목표는 이제 공시재패. 그래서 이제 공시재패의 길을 위해서 좀 뭡니까, 정신없지만 이제 7급도 약간 시간 차이를 두고서 이제 해설 강의를 찍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올해는 그냥 해설 강의하고 해설지를 같이 지금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서울 7급은 전통적으로 지를 맞죠. 사실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은 지금까지 2012년 이래로 그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딱한 번, 작년 국가직 7급이 아주 어려웠죠. 그걸 제외하면 7급은 9급보다는 확실히 어려운데 황당하게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놈의 서울시 7급은 늘 지를 맞습니다. 문제 스타일도 아주 올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되게 뭐 지저분하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 7급은 뽑는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확실히 누군가를 떨어뜨리게 한 시험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서울시 7급도 좀 지랄 맞았는데, 이번 서울시 7급이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작년 서울시 7급보다도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거의 작년 국가직 7급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0점이나 85점 정도면 상당히 선방한 축에 속한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시험지가 공개된 카톡으로 이제 수험생이 갖다 준 문제를 저도 이제 봤는데, 우리 그뭐또 이렇게 연구실에서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뭐 95점 만점 받은 친구들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95점 만점 받은 친구들은 진짜 잘한 겁니다, 이거. 알겠죠? 한 80점, 85점 정도면 선방한 거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를 벗어난 문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6번에 보면 그 서적 문제 있죠. 서적 문제. 중인과 서얼들에 대한 기록물, 서적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좀 비판받아야 됩니다. 저는 저희 강의로는 그걸 커버할 수 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기출에 나왔던 책이 몇개 섞여 있어서 그나마 답을 압축할 수는 있었을 텐데, 확신을 갖고 그 답을 고르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제가 사실 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직 7급이나 그다음에 지방직 7급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서울시에 이런 서적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런데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범위를 넓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18번에 보시면 그 실학자들의 도치기형론이 있는데, 그 문제에서 정답을 고를, 19번 문제네요. 정답을 고를 수는 있을 텐데, 거기 보면 서유구의 둔전론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게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사실 뭡니까? 정답을, 문제 푸는 스킬을 조금 가지면 정답 이제 도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아무튼 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서유구의 둔전론에 대해서 제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사실은 좀 비판을 좀 받아야 됩니다.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또 이번에 또 예, 근현대사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았네요. 40%가 나왔습니다. 이게 9급하고 7급이 똑같이 8문제를 줬어요. 그 다음에 이 밖에도 디테일한 암기를 필요로 한 문제가 많았고, 말장난 치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서울시 7급 한국사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작년 국가직 7급 수준이었을 거예요, 거의. 체감적인 난이도는. 알겠죠? 그래서 그래도 85점 받은 사람은 아마 편하게 주무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90점이나 95점 받은 사람들은 아주 일부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점수 많이 벌은 겁니다. 그다음에 80점이면 조금 똥줄 라인입니다. 똥줄 라인. 알겠죠? 자, 그러면 뭐 쌤하고 하나씩 분석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요렇게 글을 올려놨는데, 9급하고 7급은 달라요. 9급은 제가 무조건 탁 치고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기출 변형 문제도 아니고 기출 문제만 풀어도 충분하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9급은요, 9급이나 경찰은
범위를 넓히면 무조건 장수합니다. 예를 들어 강의도 기본 개념 강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노량진에서 심화 강의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한 맥시멈 한 4,000분 그 정도 강의로 충분하고 또는 뭡니까? 뭐 우리 초스피드 개념편처럼 한 30강 정도면 한 1,800분, 2,000분 정도면 구급 경착 다 커버합니다. 빠져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도 9급은 탁 치고 얇은 거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7급은 좀 달라요. 7급은 제가 이제 만점 목표로 공부하면 7급은 정말 답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거 솔직히 학원 강사들도 지금 문제가 시험이 끝난 지 지금 벌써 1시간 반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가답은 안 올리고 있잖아요. 왜? 문제가 어려우니까 자기 개쪽 갈까봐 실수할까봐 개쪽 갈까봐 가답은 조차를 안 올리고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도 7급 국가직 지방직에 진짜 당일날 해설 강의 찍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다들 뭡니까? 몸살이고 있는 거지. 9급이야 솔직히 9급 경찰이야 문제가 너무너무 쉽잖아. 솔직히 20문제 전부 뭐 답답답답 찍는데 그게 한 5분도 안 걸리잖아. 근데 7급은 확실히 어려우니까 지금 시험이 끝난 지 1시간 반이 지났는데 강사들이 뭡니까? 가답안조차도 내지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쉬우면 강사들의 내공이 구별이 안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강사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내공이 있는 사람하고 그냥 어설프게 대충 가르치는 사람하고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지금 한번 두고 보세요. 아마 6시까지 가답안 못 낼 겁니다. 아마. 왜? 실수할까봐 틀릴까봐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겠죠. 제가 제시한 가답안 제가 2시쯤에 제시한 그 가답안을 기준으로 지금 열심히 지금 찾아보고 있겠죠. 자, 자기가 수험생들에 대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수험생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면 갑니다. 저는요, 7급의 경우에는 만점 받자 하고 덤비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목표는 90점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시험이 작년, 뭡니까? 이게 뭐 작년 서울시 정도 나오면 한 90점 목표. 이번처럼 나오면 85점, 90점 목표로 공부하면 마음 편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95점 만점.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문제가 어려운데 아까 딱 끝나자마자 전화한 학생이 자기 우리 가답안 올려주니까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어. 만점 받았다고. 걔는 진짜 대단한 애죠. 선생님이 나보다 낫죠. 근데 7급은요 그냥 이 정도 어렵게 나올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90점 목표로 공부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90점 받는다고 해서 절대 합격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90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를 지키되 문제를 조용하게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7급은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기출변형문제, 우리로 말하면 천재. 알겠죠? 그 다음에 동영 시즌 1, 2, 3. 7급은 이거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교과서 범위를 지키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서 보완을 해서 그래서 90점, 95점 맞자는 주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지랄 개떡같이 나왔을 때 솔직히 만점 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다행히 이제 뭡니까?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만점 받았다고 우리 가답안 올리자마자 만점 받았다고 이제 뭡니까? 그 전화한 그 친구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에는 한두 문제 찍었는데 운빨로 맞은 걸 거예요. 솔직히 이거 다 알고 이거 만점 받았으면 강사보다 낫습니다. 강사들도 솔직히 이거 확신하고 이거 시간 내에 정확하게 100점 못 맞습니다. 절대.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9급 그다음에 경찰은요. 정말 탁 치고 교과서 범위예요. 근데 7급은 정확하게 노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범위를 무한정 한정할 건지. 자, 노량진의 7급 강의 보통 얼마입니까? 한 120강, 130강 되죠. 강의 분량으로 뭡니까? 7,000부, 8,000부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7준생들한테 자기 커리 다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노량진의 문화죠. 저는 7급도, 자, 뭡니까? 기본 개념 강의, 자, 교과서 범위에서 공부하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기출변형문제, 자, 동형, 문제 많이 풀어서 보완하자. 이 주의입니다. 그래도 자 이렇게 문제 지랄 개떡같이 나왔을 때도 90점, 95점 맞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쌤이
분석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오세기를 물었으니까 이건 문제가 쉽죠? 자, 여러분 뭡니까? 계로왕의 부귀국서 472년이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뭐 버풍왕은 6세기, 그 다음에 성왕도 6세기, 그 다음에 이제 온달 장군이 자 뭡니까? 우리 동양에서 온달 문제 너무 많이 내서 무슨 민준호 선생님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수험생들이 저보고 무슨 온달 장군 성애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온달 장군 우리가 이제 시험에 억수로 많이 냈습니다. 동경 모의고사에 시즌 1, 2 다 냈거든요. 작년 동경에도 있었거든요. 온달 장군 590년이라고 그랬죠. 590년. 그러니까 다 1, 2, 3번은 6세기고 4번이 자, 5세기가 되겠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요건 이제 고려시대니까 뭐 뻔할 뻔자로 동그라미 1번에 한림원이 되겠죠.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자, 요거 뭡니까? 물산장려운동이니까 1920년대 초죠. 그럼 1920년대 초와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건 몇 번이겠습니까? 당연히 신간의 결성 27년이니까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안중근 의거 1909년. 동그라미 3번에 한국강복군 창설은 1940년. 동그라미 4번에 윤봉길 의거는 1932년.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난이도가 전부 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 난이도 처음으로 중짜리가 하나 나왔네요. 난이도 중짜리가 나왔습니다. 요건 뭐 교과서 범위를 넘어서는 건 아니지만 말장난을 군데군데 쳐놨죠. 기억은 뭐가 틀렸어요? 자, 발해 영광탑은 그렇죠. 벽돌탑이죠. 그래서 이제 기억 틀렸고요. 그다음 이제 리얼은 뭡니까? 그렇죠.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아니라 말갈린들이 다수였죠. 그래서 자, 여러분 틀린 새끼 두 개를 자, 조졌더니까 니은과 디귿이 저절로 답이 남더라. 자, 뭡니까? 자, 틀린 것만 제껴줘도 쉽게 정답이 남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난이도 중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게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끌고서 낸 건데 이게 황연의 절명시죠. 황연이 자, 이 절명시를 남기고 자, 뭡니까? 한일합병 직후에 순국 자결을 했습니다. 황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황연의 절명시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뽑아주면 아마도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이 나올 텐데 조금 무궁화 삼천리가 이미 영락대다니 이건 이제 뭡니까? 국권 피탈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그라미 1번은 1105년이고 동그라미 2번은 역시 1105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3번은 뭡니까? 요거는 이제 1107년에 한일 신협약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을사조약으로 만약에 문제를 풀었으면 1번과 2번 두 개가 남겠죠. 그런데 이걸 뭡니까? 한일 강제병합으로 봐서 정답이 자 여러분 4번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5번은 자 여러분들이 약간 좀 문제 푸는 스킬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쉽게 정답을 압축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6번 문제가 이게 이제 난이도 상이 되겠죠. 요건 이제 뭐 제가 좀 비판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포기하자 그랬습니다. 이거 그냥 감으로 때리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연조 기감은 이미 뭡니까? 사회복지직이나 서울시에 이미 기출이 됐던 거죠. 자, 그다음에 지복유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의사문답도 아실 거고 그러면 2번과 3번은 절대 답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답을 쳐도 틀린다고 치더라도 1번을 납쳐갖고 틀려야지 4번, 아니 뭡니까? 2번이나 3번 답 쳐갖고 틀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동그라미 1번에 방경각 외전이라고 하는 건, 이건 연암 박지원의 한문소설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 이 문제에서 이 방경각 외전이 연암 박지원의 소설이라는 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국문학사에서 배우는 거지, 솔직히 역사에서 이걸 배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경각 외전이나 자 호산외기나 풍요삼선 자 근데 호산외기나 풍요삼선이라고 하는 건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어차피 지복유설이나 의사문답이 양반 사대부이기 때문에 자 요건 뭡니까? 2번 3번은 답을 제끼면 돼요. 그럼 이제 답 남는 게 1번 4번인데 자 규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아마 기출됐던 표현이니까 아실 거예요. 연조기감하고 이 두 개는
그러니까 문제는 역시 뭡니까? 이향 견문록을 쓸 건지, 그 다음에 방경각 외전을 쓸 건지,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1번 답 쳐갖고 틀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4번을 쳐갖고 뭡니까? 그러니까 요행급 맞은 사람들은 뭡니까? 잘한 거고, 운빨이 좋은 거고. 그래서 사실 뭡니까? 이 방경각 외전이나, 알겠죠? 이향 견문록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자, 요거는 뭐 사실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뭐 이런 걸로 저를 비판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그 비판은 달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책임감도 느끼고 하여튼 뭐 자숙이 필요하면 자숙을 좀 해야 되려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갑니다. 7번 문제. 뭐 7번 문제는 요건 국어 문제죠. 이제 1번은 이제 기출된 표현이고요. 요건 이제 옛날 꽃날에 기출된 표현이고요. 2번이 이게 3번, 4번이 틀린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2번이 왜 틀렸냐면은 당연히 구서당이 중앙군이고 십정이 지방군인데 통일신라의 군사력은 당연히 구서당이겠죠. 구서당, 자, 십정 대신에 뭡니까? 구서당이 자, 통일신라 군사력의 핵심이다. 요렇게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살짝 조심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7번 문제도 그런 게 있고요. 자, 7번 문제, 아유 좋다, 인심 썼다. 이것도 난이도 중. 자, 난이도 중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뭐 8번 문제는 솔직히 뭐 요거는 뭐 연도를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일단 자 가장 빠른 게 뭡니까? 1880년에 2차 수신사 김홍집, 이 나가 가장 빠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 들어간 거. 자, 나 들어간 게 지금, 으씨, 다 나네. 나부터 시작하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1883년 보빙사가 제일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자, 다가, 들어가고, 맨 마지막이 다고. 아, 요것도, 요 순서를 알아야 풀리나? 제가 지금 카톡이 좀 잘렸거든요? 3번, 4번 선택지가 좀 잘렸어요. 근데, 자,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2차 수신사, 그러니까 조사시찰단이 4월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영선사가 9월달인가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순서는, 그 순서를 지금 알아야 푸는 건가? 날아가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인데, 순서는 나 다음에 라. 나 다음에, 가죠, 가. 그 다음에, 자, 뭡니까? 라다. 나가라다. 이 근현대사 쪽에서는 이렇게 순서배열 문제가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이 문제가 사실 이 조사시찰단과 영선사가 4월달 9월달이라는 걸 알아야, 요 순서를 알아야 순서배열이 되는 거면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 높은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지만 진짜 이건 까탈스러운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카톡으로 지금 보내준 게 잘려가지고 저도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9번을 보시면 이제 이건 김부식의 삼국사기 서문이죠. 워낙 유명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또 기억은 이제 거란족이 아니라 여진족이니까 그거 가지고 말장난 친 거고, 그 다음 분청사기는 15세기니까 역시 말장난 친 거고, 그러면 자 뭡니까? 이자겸이, 아니 뭐 인종 때 15개조의 유신령, 그건 몰라도 틀리는 새끼 두 개를 조졌으니까 쉽게 정답이, 자, 이런 뭡니까? 니은 리을. 3번이 남뜨라. 뭐, 요건 뭐, 난이도가 뭐, 상당히 좀 낮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뭡니까? 고려의 군사제도 중에서 뭡니까? 2군 6위 할 때, 그 2군 6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를 묻는 건데, 뭐, 당연히 1번이죠. 왜? 다른 건 너무 아니잖아. 동그라미 2번은 발해고, 동그라미 3번은 조선시대고, 동그라미 4번은 조선 후기 훈련도감을 말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뭐 쉽게 정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갑니다. 11번에, 자, 여러분 쌤이 세견선하고 세삼이두 요거 숫자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이건 뭐 7급은 너무 기본이고 9급에서도 이건 숫자 외워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뭡니까? 25척이면 임신약조일 텐데 20척이니까 당연히 기유약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도 어렵진 않죠. 상원사 동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 아닙니까? 통일신라 거잖아요.
성덕대왕 신종보다 한 20, 30년 빨라요. 그래서 자 얘는 고려계 아니니까 얘는 쉽게 정답을 제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뭐 그러면 이제 난이도 쭉쭉쭉 쉽고요.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 갑니다. 자 13번 문제를 봤더니까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자 일제가 패망한 바로 그날 아침에 자 이런 말하고 그렇죠. 그날 아침에 그 엔도 정무총감이 여운형 선생 집에다가 차를 보내서 여운형 선생을 만나자고 해서 이 여운형 선생이 총독부에 가서 엔도 정무총감과 담판을 지으면서 이렇게 5개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인물은 누구죠? 이 인물은 여운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운형이니까 김규식과 더불어서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했다, 벌였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난이도 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건 뭡니까? 장면정부의 시정방침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이거 우리 동경모의고사에서 몇 번 냈죠? 이건 뭡니까? 한능검에 기출됐고요. 그다음 이제 수능 모의고사도 기출됐고요. 그래서 이제 장면정부의 5개항의 그 시정방침인가 그거 우리 동경모의고사에 좀 냈, 한 좀 한 두 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올해도 냈고. 자 그래서 뭐 1번, 3번, 4번 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뭐죠? 5.16 군사 쿠데타 직후에 박정희 당시에 뭡니까? 군사혁명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혁명공약 6개조의 제1조죠. 자 이런 뭐라고? 이제 1조에 본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반공태세를 재정비할 것이며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2번이 자 바로 고 혁명공약 6개조의 1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15번 가지고 이제 뭐 지금 뭐 이 15번 정답이 뭐니 하고 여러분들이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 뭐 난이도 중이라고 칩시다. 저는 난이도 하라고 생각하지만 하도 뭐 이 문제 틀렸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니 백악산이 북학 자 뭡니까 이게 북악산하고 같은 말이다 뭐 이거 모르다 치십시다. 그렇지만 당연히 뭡니까 조선의 정궁이자 법궁 우리 서브노트 이거 제가 다루지 않았나요? 당연히 경복궁 들어가야 되니까 1, 2번 중에 답이 하나겠죠. 그 다음에 아니 지금 동서남북이 뭐야 인의 예지로 간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동대문은 뭐야? 흥인지문. 서대문은 뭐야? 도누이지문. 남대문은 뭐야? 숭례지문. 그 다음에 북대문은 뭐야? 그렇죠. 원래는 숙지문이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임금만 쓸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요할 정자를 써서 숙정문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알겠죠? 이거 정도전이 이름 붙인 거 아닙니까? 결국 사실 이 문제 정도전 문제죠. 항상 서울시에는 이런 문제 나와요. 경복궁과 관련된 문제, 조선의 궁궐,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 항상 서울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경복궁하고 도의문 가지고 푸는 거 아닙니까? 2번이 정답이죠. 저는 솔직히 이 문제가 난이도 중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은 한국사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6번 문제. 역시 난이도 합니다. 이거 당연히 신민이겠죠? 자, 1, 2, 3번은 신민회, 동그라미 4번은 자 대한자강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맞죠? 뭐 큰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자, 여러분 17번 문제. 요거 동그라미 1번인데 이거 자 어떻습니까? 그 작년 경찰 3차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올해 동경에 이거 두 문제나 다루지 않았던가요? 고려의 제술업이 조선에 와서 진사과가 된 거고 고려의 명경업이 조선에 와서 뭡니까? 생원과가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진사과는 한문학. 생원과는 뭐라고? 유교경전. 이거 가지고 말장난 친 거 아니야? 솔직히 이 17번 틀린 사람들은 간단해요. 기출분석이 안 된 거죠. 기출분석이. 경찰이 나왔다고 해서 경찰 기출을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칠준생들 중에서 에이 까이거 내가 경찰 기출 풀어봐야 될까? 아닙니다. 기출은 서로서로 다 베낀단 말이에요. 그럼 7급도 9급 기출 조금 변형시켜서 활용을 하고요. 9급은 원래 7급 기출 엄청 많이 베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역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사실은 4번이 정답이죠. 이것도 좀 치사반서예요. 왜냐하면은 제7대 대통령 선거가 1971년이 맞거든요.
72년이라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10월 유신 이후에 이렇게 여기는 다시 선거를 치렀는데 그게 8대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7대니까 7대는 71년 7대 대통령 선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쌤이 전두환이 80년이 아니라 81년에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전두환이 11대 대통령도 되고 12대 대통령도 됩니다. 11대 대통령은 80년에 통일주체, 당시 이제 유신헌법이 아직 있을 때죠.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이 한번 됐고요. 그 다음에 81년에 헌법을 8차 개헌을 해서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 12대 대통령으로 뽑혔죠. 그래서 사실은 2번도 뭡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가 저기 6번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 여기는 이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난이도가 중과 상, 뭐 상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과 그다음에 리을이 맞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니은과 디귿을 구별하는 건데 이 니은이 고등학교 교과서 밖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디귿은 정약용의 뭡니까? 정전제에 대한 설명이 맞는데 이 사실 정약용의 정전제에 대한 설명이 맞는데 이게 조금 찝찝하죠. 조금 찝찝하고 그런데 이 니은이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바깥에서 나왔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요 19번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이 19번 문제를 수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뭐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7급의 경우에는 서울시 7급은 저도 솔직히 만점을 목표 그러니까 만점이 커버되는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솔직히 이제 뭐 인정을 해야죠. 사실 6번 문제나 19번 문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좀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이건 이제 카바가 좀 이 니은 때문에 니은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사실 좀 비판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게 니은의 서유구의 둔전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앞에 부분의 설명은 맞는데 지주제도의 철폐를 주장했다는 부분은 조금 표현이 이게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니은의 서유구의 둔전론이 이게 정답을 가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뭐 6번이나 19번 문제는 제가 좀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요거는 뭡니까? 뭐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죠. 요건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문제 중에서 사실 뭐 아까 그 15번 문제, 15번 문제가 뭐였더라? 15번 문제가 아, 경복궁. 그 경복궁 문제. 조금 이거 뭡니까?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8번. 8번이 아, 요거 시찰단. 자, 요 시찰단 이 문제. 그다음에 6번 문제. 그다음에 황현의 절명시. 뭐 솔직히 4번이나 7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면 5번, 6번, 8번. 그다음에 15번, 19번. 요렇게 다섯 문제가 실제로 뭡니까? 좀 어려웠던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도 솔직히 진짜 어려운 문제는 6번. 그다음에 자, 여기는 19번. 알겠죠? 뭐 이런 문제는 진짜 좀 어려운 문제 맞죠? 요건 이제 뭡니까? 이게 저도 뭐 사실 이런 걸 제가 제 강의에서 제 교재에서 커버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사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도 급하게 이제 아까 해설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가답안을 급하게 내고 들어갔는데 강의를 하고 왔더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도 다시 찾아보니까 19번 문제는 사실 지주제도의 철폐란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물론 이제 나중에 정확한 출제한 사람들이 뭘 정답으로 했는지는 나중에 따로 나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뭡니까?
기역과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 자, 이 기역, 기역, 디귿, 리을. 그래서 이제 정답을 3번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번 서울시 7급은 정말 어려웠다. 진짜, 뭐, 작년 국가직 7급에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90점 정도면 진짜 잘 본 거다. 진짜 잘 본 거고, 대체로 합격자들이 85점 받고 합격한 사람들이 아마 많이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간에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서울시 7급은, 7준생들이 서울시 7급은 시작이죠. 이제 앞으로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은 사실 예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거는 뭡니까? 오히려 참고할 게 이번 국가직 9급을 더 많이 참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서울시 7급 분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